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단거리 기대주 정희단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에서도 값진 메달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첫 종목인 500m. 우승 후보 정희단은 돌발 변수를 맞았습니다. 함께 뛰던 오스트리아 선수가 100m 구간을 앞두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16살 정희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달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39초 6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데일먼에 0.36초 뒤진 은메달. 아쉬울 만도 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넘어진 소리 듣고 조금 어떻게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금방 바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상대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스케이트에 입문해 재작년 국가대표 상비군 발탁. 지난해 주니어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상화와 김민선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큰 무대 경험해 볼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500m의 신선웅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에서는 결승에 오른 강민지와 정재희가 마지막 코너에서의 충돌 상황을 잘 버텨내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합작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